저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에티오피아에 태권도 단기 선교를 엘살바도르에 A6로 페루 트루이오로 A6 인도에 A6로 일본 고베에 1년 반 동안 스틴터로 다녀왔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에서 본 단기 선교 간증이 도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와 이건 가야지 하고 너무 딱 맞게 벚꽃이 피던 시기여서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의 향기가 온 정신을 휘저으면서 아, 뭔가 잘못됐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감사했고 아, 너무 습해서 숨이 막 턱 막히더라고요. 거기 나시고랭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먹어야 할 감자를 다 먹고 왔어요. 캠퍼스 개척 선교를 했고 같이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한 친구들을 우리가 파티에 초청을 하고 그 파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모임도 하면서 학생 리더십도 세우기도 했어요. 의료 선교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한방 진료가 인기가 많았어요. 침을 맞는 동안에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미디어 선교로 현지 친구들과 함께 단편 영화도 만들고 태권도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태권도 선교사로 세우고 왔습니다. 언어? 언어! 잉글리시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학생을 만나면 너무 멘붕이 왔어요. 제가 거기서 학교 보안팀에 잡혀갔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심한 장염에 좀 걸려서 온갖 이동수단에서 인도의 화장실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교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선교를 기쁨으로 참여하러 왔구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